증거 안 해. 네, 뷰티엠미에서 2014년 베스트 제품이 뭔지 섹션별로 나눠서 어워즈를, 뷰티 어워즈를 열었었죠. 1만 명의 여성분들이 참여하셨습니다. 이번 사이트는 블러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블러셔가 어떤 게 1위를 했고 어떤 제품이 핫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연이다? 네. 2위는 쉘브라 글로우. 그리고 3위는 메이크업 포에버 HD 블러셔가 3위를 했다고 해요. 나스 블러셔가 1,646명으로 무려 1위에 달하였고요. 나스 블러셔가 약간 소장 욕구가 있어서 좀 모았어요. 이렇게 이거 되게 많이 써. 이것도 굉장히 나스에서 되게 좀 무난한 계열인데 이건 이름이 그 이름 얘기해도 되나요? 섹스 어필? 이거 이름이 생수 어필. 생수 어필, 생수 어필. 그 슈슈 어필이에요. 이름이 다 약간 이래요. 막 맞아. 게이어티 막 이런 거. 모르가지. 아, 왜 그런 식들이 많아가지고. 아, 민망해요. 몰라. 이거 19금 띄워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몰라. 뭔 뜻인지 몰라서 아무도. 아, 왜? 뭐야? 뭐야? 뭔 뜻이야? 이거 왜 이래? 몰라. 아, 왜 이번에 뷰티미에서도 준비한 색상도 이렇게 좀 무난한 색상이야. 딥드롯. 딥드롯이 뭐야 근데? 깊은 목구멍이야? 맞아요? 깊은 목구멍이라는 색깔이에요. 목구멍 색깔인가 봐. 근데 이것도 약간 되게 이상하게 생각이 되네요. 아까 울어가지고 것 같더니 아, 어. 나 이제 이해했어. 아, 이해했어? 뭐야? 아, 뭐 몰랐네. 다들 이해하고 붙여야 돼. 19번 붙여야 되는 거야. 이거는 색깔을 내가 오늘 처음 봤는데 약간 이게 쉐딩 효과도 있고 블러셔 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 더 좀 펄감도 있어. 근데 막상 하니까 하이라이터 효과도 있고 피부가 좋아 보이게 광택 나는 효과도 있으면서 색깔이 싹 입혀지는 그게 있더라고. 근데 이건 피부 좋은 분들만 하이라이터가 같이 블러셔랑 있게 되면은 블러셔 색깔을 좀 더 진하게 해야지 하다 보면 하이라이터도 그럼 덧바르게 되는 격이잖아. 아~ 그러면 이제 그런 잡티 같은 게 더 도드라져 보이는 거지. 펄이 모공에 끼면은 모공이 좀 더 도드라져 보이고. 맞아. 제가 모공이 없는 소공녀거든요. 이거는 따로 받으세요. 안티를 부르는 말. 아, 나는 이게 되게 조금 엄할 거라고 생각했다? 약간 어두워 보여서? 근데 이거 색깔 너무 예쁜데? 이게 되게 피치피치해요. 그리고 너무 부드러워. 진화랑 되게 비슷할 거라 생각했는데 되게 달라. 진화가 엄청 주황색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엄청 귤색 느낌이네. 그치? 진화도 예쁘다. 발색을 참고하되 본인 얼굴에 얹는 거랑은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백화점 가서 꼭 그거 테스트 해보셔야 돼요. 이거는 바른 위치도 되게 중요해요. 맞아. 얼굴형에 따라서 여기에 바르는 게 예쁜 사람이 있고 여기에 바르는 게 예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런 옅은 컬러를 덧발라주는 형식으로 하면은 훨씬 자연스럽게 물들듯이 이거를 표현을 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팁 같은 것도 참고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전 차라리 이렇게 진한 블러셔를 바를 때는 그 마지막으로 하는 베이스 전 단계의 블러셔를 바르고 그 위에 베이스를 하면 어느 정도 중화가 돼서 좋다. 괜찮은 것 같아요. 좋지. 이거 되게 얇게 바르면 사과 같은 얼굴 표현된다고 많이들 도전하는 그런 색깔이거든요. 안 받아줘. 아, 반응 좀. 이건 이렇게 하셔서 눈 중앙과 코 라인 가운데 지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쓸어주듯이 발라주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 섀도우에 브라운 빛이 섞여있거든요. 그래서 광대까지 쓸어줘도 튀어 보이기보단 오히려 쉐딩과 같이 어우러지면서 얼굴이 작아 보이는 효과를 내줄 수 있답니다. 색깔 예쁜 것 같아. 진짜 예쁘다. 고마워. 아니 색깔이. 고마워. 뭐 정색하네 아직. 나 이거 색깔 너무 예쁜 것 같아. 진짜 발색 진하다. 내가 그 몇 번을 털고 했는데도 이렇게 발색이 진해.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게 너무 과하다 느끼신다 싶으면 이런 옅은 색깔을 써주는 거지. 이거 생수 어필 같이. 생수 어필 같은 색깔을 써주면서. 근데 진짜 예쁘다 진짜. 나 또 사연이 나도 실있다. 이거 좀 잠깐 찍어봐도 되나? 살려고요. 탈출평 한번 해볼까? 예쁘고
발색 정말 잘 되고 지금 먹고 되게 좋아요. 라스는 묻고 나면 맛있어. 이름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이름이 저 이름의 제품을 꼭 사야겠다. 꼭 가져야겠다 이런 거. 그리고 라스는 특히나 연예인들이 되게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누구든 불러서라고 하면 그걸 사게 되더라고요. 아, 그럼 이거 내가 내 연예인. 그럼 지금까지 루시에 대한 비어워즈 제품 시간을 한번 해봤고요. 다음 비어워즈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랄게요. 안녕!